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울산 힐링 다육이입니다. 아우요, 정말 예쁜 화분에다가 예쁜 다육이가 아주 착한 가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네, 울산 힐링 다육 010-3046-1792입니다. 네, 5만원 무료 배송인데요. 아유, 저 끝에는 또 바이솔까지 되어 있고, 자, 1번부터 소개 시작할게요. 1번에 홍매화입니다. 가격은 65,000원이에요. 사이즈가 네, 빨간색 분의 큰 사이즈인데 얼굴이 올망졸망 상당히 많습니다. 자,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아주 붉게 물이 들어서 홍매화이죠.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24입니다. 네, 위에서 한번 항공샷 보시고요. 아유, 네. 자, 홍매화. 여기는 약간 철학기도 있는 것 같고. 자, 65,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좋아요. 이번에 레몬 앤 라임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꿀벅지에다가 입장이 어쩜 이렇게 도톰한지, 와, 정말 뭔가 모르게 튼실함이 느껴지고, 네, 포동포동한 것 같아요. 자, 요거 47,000원입니다. 갈색, 네,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고, 와, 너무 예쁜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요게 15 내지 16이고, 키를 한번 재보면, 네, 17입니다. 17. 자,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몬 앤 라임 가격은 47,000원입니다. 너무 튼실하게 보여서, 아유, 예쁘네요. 3번에 에오니움입니다. 와, 통실통실 정말 네, 초록색 장미가 한아름 네, 바구니에 꼽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로망분에 예쁘게 심어져 있는데 요거를 정말로 착한 가격으로 주셨습니다. 자, 요거 화분 사이즈가 완전 대품 사이즈예요. 네, 55,000원이면 정말 요거 화분값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신 건데요. 자, 식물까지 요게 식물이 25 내지 26입니다. 와, 정말 네, 완전 착하죠. 깜놀이네요. 자, 에오니움 3번입니다. 55,000원이고 이 화분 사이즈도 한번 재드릴게요. 화분이 19 내지 20입니다. 자, 위에는 까만 라인을 밑에도 위아래 그리고 있고요. 네, 4번입니다. 흑법사 철화예요. 26,000원이고요. 자,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중간에 생얼도 이렇게 있습니다. 26,000원 화분 크기. 그리고 식물 사이즈가 30입니다. 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새 모양. 요거 흑법사 요런 네, 특징이 있죠. 너무 예쁜. 자, 여기 요쪽으로도 한번 살짝 볼까요? 오, 요렇게 하니까 양쪽에 또 달고 있네요. 날개가 달려 있는 것처럼 예쁩니다. 자, 가격은 26,000원이에요. 네. 5번에 페리도트란 아이 읍내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네, 화분값이 조금 있죠. 78,000원인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네, 볼을 붉히고 있어요. 78,000원이고 자, 식물 사이즈가 18입니다. 18. 위에서 얼굴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78,000원입니다. 읍내분이고 5번입니다. 6번에 썬버스트 철화가요. 네, 하엽이 조금 있는데, 와, 정말로 깨알같이 다닥다닥 있습니다. 요거 39,000원이에요. 로망분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쁜 로망분에 이렇게 썬버스트 철화가 네, 39,000원입니다. 자, 요거 옆으로 네, 식물 사이즈가 16 내지 17이고요. 키는 대략 17 내지 18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자, 39,000원이에요. 네, 7번에 핑크베라입니다. 가을이 되면 예뻐지는 아이. 아우, 말이 필요 없죠. 자, 요 아이가 27,000원이에요. 자,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식물 사이즈가 20 내지 21입니다. 자, 위에서 항공샷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갈색이라서 아주 묵은둥이이고요. 27,000원입니다. 네, 8번에 레티지아가 아직도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다니. 네, 도엔도분의 사각 롱분이에요. 22,000원인데, 자, 요게 뒤쪽 같습니다. 자, 요렇게 돌려놓는 게 예쁘겠죠. 8번이에요. 아유, 너무 예쁘네요. 네, 요거, 네, 12입니다. 네, 13 내지 14 될 것 같고요. 22,000원이에요. 도엔도분, 네, 요렇게 롱분이고요. 9번에 릴리패드가 39,000원입니다. 통통이에요, 통통이. 자, 예쁜 로망분에 심어져 있는데, 와, 예쁩니다. 자, 이거 위아래 닮았어요. 색감만 다르지. 위에는 프릴식으로 입구가 되어 있고, 약간 롱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9,000원이에요. 9번이고요. 식물 사이즈가 18입니다. 자, 항공샷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중간중간에 아가도 달고 있고요. 10번입니다. 수연이에요. 수연은 뭐 언제든지 사랑을 받는, 네, 수연. 39,000원입니다. 네, 블루 스카이 바탕 색감의 예쁜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와, 요거는 사이즈만 해도, 이거 가격이 너무 파격적인데요.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22 내지, 네. 저도 사실 이거 제대로 못 봤는데요. 이 로망분이 가격에다가 이 수연이 이게 한 3만 몇천 원대 되는 그런 사이즈의 가격인데, 우와, 이게 뭐,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10번입니다. 네, 3만 9천 원이에요. 와, 요거는 뭐, 구매를 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네, 11번에,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비치 후리대 4만 4천 원입니다. 양귀비 꽃이 너무 예쁜데요. 아, 네, 항아리 모양으로 비치 후리대가 있는데 4만 4천 원입니다. 이야, 이거 화분 값이네요. 제가 볼 때는. 자, 요거는 21 내지 22입니다. 사두근생 약간의 우짜람이 보이게 있는데, 자, 요거는 가을에 달구시면 되고요. 자, 요거 피치 후리대가, 네, 11번에 44,000원인데, 이 화분 사이즈가요,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제일 넓은 사이즈가 15입니다. 요런 아이 44,000원이에요. 자, 12번에 유적곡입니다. 33,000원이고, 통통해요. 아우, 네, 예쁜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자, 요거 로망분의, 네, 화분 값입니다. 지금 화분 값이 또 저렴하네요. 자, 33,000원입니다. 식물 사이즈 16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네요. 설명을,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3,000원이면 가격 좋습니다. 자, 13번에 클라바타 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46,000원입니다. 장미꽃에 요거는 은은한 느낌이 아주 화사합니다. 예쁘죠? 자, 위에 입구 한번 보시고, 요 식물 사이즈가요. 지금은 초록이에요. 21입니다. 자, 여기 근기가 있고요. 46,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화분 값입니다. 전부 다 지금. 14번의 N분의 신데렐라 42,000원입니다.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 있습니다. 요 계절에 여기 예쁜, 네, 아가씨 숙녀분이 멋지게, 네, 차려져 있고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16인데 제일 긴 쪽이에요. 자, 이렇게 일렬로 길게 되어 있는 아이 16입니다. 자, 요렇게는 9도 될 것 같고 10도 될 것 같아요. 42,000원입니다. 15번에 러우 23,000원입니다. 약간, 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간 아이인데 철화에서 불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변이가 많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 23,000원입니다. 자, 제일 긴 식물 사이즈는, 네, 23 내지 24고 요거는 22 정도 되네요. 네, 23,000원입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16번의 하트 딜라이트 14,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너무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7입니다. 17 보시고, 네, 하트 딜라이트 14,000원이에요. 17번에 요 아이가 홍매화 27,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홍매화 철화네요. 여기 철화 엮임도 있고 생얼도 있고.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7입니다. 17, 27,000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18번에 요 아이가, 꽃이 피면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디 세덤이란 아이. 예뻐요. 지금도 예뻐요. 꽃이 안 펴도. 또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게 표가 납니다. 아, 이게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예쁜 수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수영이요, 17입니다. 요거 키 한번 재드릴게요. 키는 25 내지 26입니다. 자, 마디 세덤이란 아이가 18번인데 23,000원이고, 네, 화분은, 네, 갈, 요 진한 거 항아리 색감이에요. 19번에 둥근잎 빛이 후리대 N분 심어져 있고 화분이 아주 고급집니다. 아, 요렇게 또 다른 아이 뭐 심으라도 너무 예쁜 다육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깜찍한, 네, 둥근잎 빛이 후리대가 색감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7,000원이고요. 여기 자구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요거는 14이고요. 키 한번 재드릴게요. 네, 식물 키가 15 내지 16입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N분이죠. 20번에 스타마크 18,000원입니다. 자, 사두로 되어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10.5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자, 옆에서 한번 보세요. 예쁜 분의 스타마크는 색감이, 네, 예뻐서 사랑을 받습니다. 21번에 파스텔 업내분이네요. 요 화분이, 자, 깜찍하고 시원한 색감의 꽃이 예쁩니다. 자, 파스텔은 정말, 네, 영롱하게, 네, 살짝 물들죠. 이게 10.5입니다. 이렇게 골드빛감이 나오고 있어요. 24,000원입니다. 22번에 홍포도 20,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가 요게 12입니다. 자, 사두 군생인데 아주 묵은둥이이고요. 요거,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2만원입니다. 자, 23번에 요거 아이가 루신다인가 뭐 루시타인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루시타. 네, 루신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루시타 14,000원입니다. 빨간색, 네, 하얀색, 네, 도트무늬. 자, 식물 사이즈가 10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실게요.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자, 14,000원이고요. 24번에 엠분, 썬버스터 철화. 아유, 너무 귀엽죠? 자, 요거는 28,000원인데, 엠분이 요렇게 깜찍하네요. 위에 다육아이 얼굴과 만나가지고 너무 예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1 내지 12이고요. 키는 10입니다. 자, 엠분에 28,000원이에요. 썬버스터 철화이고요. 25번에 라비투스란 아이 22,000원입니다. 자, 지금은 초록이에요. 자, 앞에 화분 한번 보시고. 자, 요거 얼굴이 상당히 많은데, 네, 식물 사이즈 11 내지 12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26번에 줄리아 철아 11,000원입니다. 아우, 화분 내 스타일인데 너무 예쁘죠? 자, 생얼과, 네,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 10.5입니다. 11,000원이에요. 작은 화분. 27번에 파스타치오 10,000원입니다. 삼두 군생이고요. 저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가 네, 9.5입니다. 10,000원이에요. 자, 28번에 화이트 그린이 2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유, 네, 묵은둥이가 정말 짤막짤막하고 통통한 예쁩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25,000원이에요. 자, 식물은 12입니다. 12. 자, 화이트 그린이 아주 건강미가. 오, 29번에, 네, 사비아나 로즈란 아이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 우와, 보라보라 하니까 정말 예뻐요. 자, 요거 화분이 요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바나 로즈 29,000원입니다. 12. 아우, 예쁘다. 이게 탐납니다, 정말. 30번에 레드 환타지아 3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6두. 네, 식물 사이즈가 12입니다. 예쁘죠? 색감 예쁘고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32,000원입니다. 아우, 네, 예쁜 아이들 보니까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아무리 더워도. 31번에 명화분에 네, 릴리패드 29,000원입니다. 자, 와인잔 모양이 예쁘고요. 릴리패드가 통통합니다. 요거는 네, 17 내지 18이에요. 29,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32번에 헤라 22,000원입니다. 이두 군생이 나이.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예쁘죠? 네, 옥색 화분에 요거는 15입니다. 이두 군생인 헤라. 가을이 되면 예뻐지는 아이. 그리고 33번에 연봉입니다. 네, 12,000원이에요. 와, 너무 이쁜데요? 자, 삼두 군생이 연봉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네, 손가락 화분처럼 너무 예쁜데요. 네, 화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6입니다. 자, 연봉 사이즈가 13 내지 12에요. 위에서 한번 보시고, 12,000원입니다. 34번에 아란타 23,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얼굴을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 16.5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23,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주물럭 스타일 화분에 아주 얼굴이, 네, 땡글하게, 네, 잘 있습니다. 자, 35번에 루비도나가 18,000원입니다. 약간 연한 핑크톤의 화분이에요. 자, 이두 군생인데 루비도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죠. 자, 14 내지 15입니다. 이두 군생이 루비도나 18,000원이고요. 36번에 골든글로우가 이두로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12,000원이에요. 네, 초록초록한데 너무 예쁘네요. 저기,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 12.5입니다. 네, 12,000원이고요. 자, 37번에 26번 유적국인데요. 예쁜 로망분의 그림이 아주 시원합니다. 26,000원인데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네, 에오니움 속가처럼 동글동글하게 많아요. 38번에 홍공작 철아 29,000원입니다. 아유, 예뻐요, 정말. 자, 식물 사이즈가 17입니다. 네, 예쁜 아이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29,000원이고, 자, 로망분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심어져서, 네, 꽃같이, 네, 29,000원입니다. 39번에 웅동자 금이에요. 14,000원입니다. 자, 빨간색인가요? 이 주황빛 감이네요. 이제 보니까. 자, 식물 사이즈가 17인데요. 짧은 쪽 한번 재드릴게요. 12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운동자 금 14,000원입니다. 40번에 집시가 13,000원입니다. 아, 이거 낼름 들고 가고 싶네요. 집시가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네, 하나, 둘, 셋, 6두, 8두인데요. 네, 13,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자, 14입니다.
와, 이렇게 예쁜 아이가 13,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이에요. 41번에 눈꽃이라는 아이, 네, 두들레아 종류가 이렇게 깨끗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55,000원이에요. 자, 요거 화분이, 요거 보석을 붙이면 너무 예뻐요. 요거 나팔꽃이네, 이제 보니까. 요거 그림 그리는 거에 따라서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55,000원이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6입니다. 16. 아유, 네, 너무 예쁩니다. 화분도 예쁘고. 42번에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27,000원이고요. 자, 소복하게 네, 흘러넘칠 것 같아요. 자, 화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멋스럽습니다. 자, 머니메이커 금 번식도 잘하고 잘 견디고. 자, 21 내지 20입니다. 예뻐요. 43번에 대비가 또 너무 예쁘네요. 16,000원입니다. 와, 이거 항아리 같은 화분에, 아, 이거 붉은색인가? 잠깐만요. 갈색인가? 네. 다크한 색감인데 16,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집시도 예쁘고 대비도 예쁘고.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15, 네, 15입니다. 중간중간에 아가 달고요. 16,000원입니다. 아유. 44번에 퍼프 14,000원입니다. 자, 요거 얼굴 한번 보시고. 아유, 예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퍼프.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45번에 백하라 철화가 읍내분에 심어져 있고 68,000원입니다. 아, 백하라 요거 탐나네요. 뭐 오늘은 왜 이렇게 다 예쁜 아이들이 많은지. 요거 17 내지 16입니다. 뭐 너무 예쁘죠? 막 68,000원인데 와, 화분과 또잘 어울리네요. 오, 탐나 탐나. 예뻐요, 정말. 네, 46번에 석연화예요. 16,000원입니다. 아유, 또 다육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17, 네, 17이네요. 16,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요. 아, 저희 집에 초록이만 보다가. 프린스요, 19,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도 가격 대비 좋아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13 내지 13.5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19,000원이네요. 너무 예쁘죠? 아유. 요거는 48번에 아미스타. 우와. 요거 화분이, 이게 불량이 아니고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금이 갔대요. 이게 그래서 화분을 내 가격에 안 넣었고요. 27,000원입니다. 아미스타. 아, 정말. 와, 마음 갖다 쓰는 다 네, 데려가고 싶습니다. 20이에요. 자, 목대 보시고 정말로 잘 굳혀진 아이라는 게 얼굴 보시면 표가 납니다. 약간은 푸릇기도 나와 있는 특징이 아미스타가 너무 예쁜데요. 27,000원입니다. 자, 위에 항공샷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49번에 아르망이란 아이가 2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11입니다. 자, 이거 네, 보시고 24,000원이에요. 아르망이란 아이, 자, 목대가 아주 멋있습니다. 50번에 아르제 24,000원이에요. 정말 소복소복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자, 입장이 통통하고요. 가을이 되면 얼마나 예뻐질지. 다육이가 정말 네, 착한 가격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24,000원이에요. 자, 요 갈색 톤의 화분이고요. 네, 51번에 아라베스크, 요거는, 네, 화분이 요렇습니다. 22,000원이고, 6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3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화분이 조금 큰 듯하네요. 52번에 레이디스 핑거, 18,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14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18,000원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53번에 화재금이 아주, 네, 소복소복합니다.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정말 착한 아이들도 모아서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자, 합식이죠, 당연히. 22,000원입니다.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요. 네, 19입니다. 19. 자, 54번에 파스텔 철화 33,000원입니다. 자, 그린 분에 그레즈가 있고 주황빛감에 노란색 꽃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8입니다. 아, 오늘은 다 아는데 내거 하고 싶어요. 제거 하고 싶어. 자, 55번에 온수로우 19,000원입니다. 예쁘죠? 둘, 넷, 6두예요. 네, 식물은 네, 13입니다. 자, 19,000원. 아, 이렇게 예쁜 네, 온수로우 잘 달구어진 쨍쨍함이 나오고 있고요. 자, 56번에 라조야 철화. 요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이 된데 24,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한 번도 안 키워봤을까요? 저는. 네, 12.5입니다. 뭐, 다육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아주 통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24,000원이에요.
네, 57번에, 아이고, 목소리가, 덴트라잼입니다. 12,000원이에요. 요 빨갛게 물 들어간 아이. 자, 식물 사이즈가 10.5입니다. 자, 요게 화분 한번 보시고, 와, 요게 물 조리개 모양이네요. 너무 예쁜데요, 화분이. 자, 12,000원입니다. 58번에 파랑새 22,000원입니다. 삼두근생이 나이. 자, 화분은 약간은 비행 접시 모양의 멋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네, 10입니다. 아유, 색감도 아직 안 빠지고 너무 예쁘네요. 59번에 베라하긴스 10,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3이에요. 더긴 사이즈는 15, 16까지. 네, 10,000원이에요. 예쁜 화분에. 자, 60번에 오팔리나가 통통합니다. 8,000원이고요. 자, 위에서 보시고 식물 사이즈가요. 네, 10.5입니다. 예뻐요. 8,000원이고요. 자, 61번에 춥수 철화가 15,000원입니다.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옆에는 생얼도 하나 있고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13cm 맞나요? 13.5. 15,000원입니다. 야, 오늘은 정말, 네. 62번에 요 아이가 이름이 다람쥐 꼬리 새듬이란 아이. 자, 요거는, 네, 15,000원입니다. 나지막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15 내지 16입니다. 네, 63번에, 네, 솔방울, 호랑이 발톱, 바이솔 24,000원입니다. 요거 화분, 네, 가격 안 매겼다고 합니다. 여기 거미 같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멋스럽게 보이는데, 아, 요게, 네, 요게 24,000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요, 19 내지 20이고 더 됩니다. 여기는 또 특이한 하얀아이가 같이 더부살이 하고 있네요. 요런 거 귀엽습니다. 아이고, 동글동글. 화산석도 예쁘고. 자, 64번에 미니 거미줄 바이솔 24,000원입니다. 예쁘죠? 자, 요거 18 내지 19이고요. 요거 이렇게 폭을 재면 20일 것 같아요. 24,000원입니다. 자, 65번에 황금 새듬이란 아이, 큰 사이즈 28,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21이고요. 화분은 요렇게, 오, 네, 아주 멋지게. 오, 이거 화단 있는 집에, 정원 있는 집에 잔독대 위에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66번에 방울 새듬이란 아이, 너무 예쁜데요. 저 이렇게 화분 한번 보시고. 우와, 이게 32인데 꽉 찹니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울새듬 33,000원입니다. 66번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 아유, 잔독대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예쁜데. 네, 사바나 로즈도 너무 예쁘네요. 제 스타일. 네, 요렇게 예쁜 아이들. 네, 한번 빠르게 집 한번 해보세요. 아우,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